77세 노인의 핸드백을 갈취한 뒤 이 노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한 강도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로레인 베인 씨는 4월 29일 저녁 플로리다주 로더데일 레이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.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강도는 베인 씨를 엘리베이터의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그는 그녀에게 칼을 들이대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는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았습니다. 하지만 그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그의 바로 코앞에서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.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 버튼을 눌러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물건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. 베인 씨는 자신의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이 강도에게 부탁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그녀의 물건을 모조리 다 들고 이 범행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. 이 강도는 아직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. 그가 다음에 강도 짓을 할 때는 계단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